우리 대학 여수 캠퍼스에서 여수 캠퍼스 사진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2일 여수 캠퍼스 청경마루 2층에서 여수 캠퍼스 사진 영상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박복재 전남대학교 부총장과 정원식 심사위원장, 대학 관계자 및 위원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전남대학교 개교 70주년을 맞이하여 여수 캠퍼스에서 캠퍼스의 풍경 및 일상활동이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 대상은 영상 부문은 여수 취업 캠프의 국제학부 팀이, 사진 부문은 여수 캠퍼스의 봄에 안인서 교학기획과 주무관이 수상했습니다. 여수 캠퍼스 사진 영상 공모전은 지난 6월 2일부터 7월 29일까지 접수받았으며 총 73명이 사진 135점, 영상 13점을 응모했습니다. 전남대 뉴스 유승환입니다.